나오는 너무 예쁜 발음들이 가끔 있거든요. 너무 예쁘게 되는 발음들. 그런 것들만 조금 툭툭 뱉듯이 해도 훨씬 더 담백하고 좋게 들릴 것 같아요. 오늘 또 스페셜 코치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세븐틴의 우지 씨. 아이유넥스트에 함께하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멋진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어떤 사전 정보 없이 여러분들을 정말 오늘 처음 만나뵙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뭇 대중분들과 굉장히 가까운 시야에서 여러분들을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팀의 프로듀서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아마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Are You Next 4라운드 뜨거운 대결을 펼칠 18명의 연습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유넥스트의 네 번째 라운드 포지션 장악력을 검증하는 관문인데요. 오늘 연습생 여러분이 선보일 포지션은 음색과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보컬 포지션, 강렬한 퍼포먼스로 승부하는 댄스 포지션. 연습생들은 본인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을 선택해 해당 포지션 안에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 대결은 보컬 포지션입니다. 보컬 포지션의 첫 무대는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입니다. 와, 너무 좋아 이 노래. 왜 이렇게 어려운 노래들을 선택한 거야? 아, 와. 이거를 우리끼리 짜는 건가? 아, 진짜? 아, 와. 언어가 없고? 진짜? 우리가 무대 구성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네? 진짜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대 구성을 한번 짜보자. 되게 하늘하늘하고 우주 같은 느낌의 그 무대 배경 있잖아, LED 배경. 막 구름 막 떠다니고. 저도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뭔가 1절은 좀 가만히 앉아있었으면 좋겠고. 한 명씩 이제 자기 파트 때 일어나는 거지. 좋아요. 해보자, 이제 동선에서. 얘들아, 집중해서 합시다. 네. 예. 멈춰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냉선 나 여기서 두 발 벌려 그대를 안아줄 준비가 되었어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아니 언니야, 의자가 어딘지 보고 가야지. 아니 거울을 보고 왜 검은색이 있어도 안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괜찮은데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 다시 할게요. 그대를 안아줄 준비가 되었어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 안아줄 준비가 되었어 너와 나 너와 나 아니 왜 친구였는데? 저도 이게 막 갔을 때 여기에 저 아 렌즈 안 껴서 그렇다. 눈을 렌즈 안 껴서. 네, 그래서 후회해요. 그러니까 배에 힘을 딱 두고 앉아야지. 그냥 이렇게 기대를 하면 안 돼. 일단 미안해요. 분명히 30%만 앉았어요. 알았어. 이제 벌스 사비 가야 돼요. 예. Yep. 아니 근데 여기서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그럼 발차기 하면서 등장하는 거 어때요? 또 시작됐어요. 어떡해. 또 시작됐어. 우리 유나 괜찮았는데 한동안. 알았어요. 진지하게 해볼게요. 네. 무슨 대용만 짜볼까요? 예술 전 이런 마인 것만 같아도 언니. 아 그거 하고 싶다고? 해. 아니면 우리 막 소품 쓸 수 있는 거 없나? 소품 같은 거? 꽃! 마이크에 꽃 달고 싶어요. 아,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저기요. 하면서 말아요. 아, 차라리 행성을 하나 달지 그러세요, 마이크에. 야, 좋아요, 마이크에. 아니면 그거예요, 별자리. 또 우주를 건너잖아요. 우주 표현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의 별자리를 그러니까 커스텀 마이크 하는 거지. 아니, 유나가 이상한 아이디어들을 엄청 많이 내요. 그 아이디어들이 되게 멀쩡한 적이 약간 없거든요. 저랑 정은이가 아, 그거 진짜 아니잖아. 그거 진짜 아니라고 넣어두라고 이러면서. 근데 저는 되게 나름 그 완전 좀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시선을 끌어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한테 곡 자체가 조금 불리한 느낌이고. 전 나름 그렇게 말한 건데 다들 집착 그만하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진짜 잘 못하면 난 미드도 아니고 로우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최저점 연습생은 유나 연습생입니다. 왜인데?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 느낌 있잖아요. 진짜 떨어질 기다려. 내가 1등을 하다니. 와, 나 차이 많이 난다. 대박이다. 왜 무슨 말이야? 그냥 저 하고 싶은 것도 빼앗기고. 대박 뮤티할 것 같아. 근데 괜찮아, 뭘 하든 잘할 수 있어. 음색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음색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곡이 딱 선정되자마자 고민이 이만큼 찾아왔어요. 너와 나 사,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이 여리여리하고 뭔가 호흡이 많이 섞인 톤을 제가 내기가 어려우니까. Baby, I need you now. 이거. Baby, I need you now. 더 크게 먼저. 불티야 꺼지지 말고 피어나. 불티야. 나 저기 한번 갔다 와볼래. 불티야 불티야. 와, 잘한다. 아니 나는 저렇게 약간 좀 쏘는 느낌을 잘하는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지 이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냥 만족스럽게 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너가 너무 아니, 지금. 근데 지금 도움이 필요 없고 그냥 저 스스로 혼자 해결을 해야 돼요. 더 좀 기세가 죽었어요. 기준치가 되게 높은 친구라서 유나가 그만큼을 채우지 못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내 앞에 너와 나 사이 할 때 너무 세면 안 돼. 너와 나 사이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돼. 소리가 안 나와? 그런 소리가 안 돼. 뭔가 제가 잘 소화할 수 없는 곡이 됐고 진짜 실제로도 뭔가 좀 부르기가 어려워서 안 되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지금 약간 물에 젖은 쥐 같나요? 제 능력일까요, 이거? 그냥 팀을 잘 만나고 베네핏을 100점 얻은 제가 문제예요. 저만 잘하면 돼요, 진짜. 네, 제가 잘하고 제가 잘 어울려야 돼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너가 자꾸 이 곡에 너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듣기엔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짓말이겠어. 못한다고 해도 돼요.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 진짜 진심이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래요? 이제 눈물을 한번 그렇게 흘리고 좀 생각을 바꿨어.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안 되던 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유나야, 너 노파트 너무 좋아졌어. 뭐가요? 너 이제 여유로워서 바이브레이션도 높더라. 뭐가요? 깜짝 놀랐어. 어제랑 다른 사람인데? 진짜야? 그래도 제가 선택을 했고 어찌 됐건 바꿀 수 없으니까 평소보다 그 이상의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무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리더로서 그 무대를 꼭 만들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우와, 너무 예뻐! 우와! 우와!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행성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궁금해 상상이 안 돼 내게 좀 더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깜깜해 나 여기서 두 팔 벌려 그대를 안아줄 준비 마지막에 너무 안 친해 보였던. 아. 제가 앞에 화음 안 맞으면 껴안지 말라고. 지우가 노래를 잘하는지 안 하는데 이렇게 잘하는지는 몰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치로서 굉장히 뿌듯한 부분이 있고요. 너무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팀을 잘 이끌었을 거라는 게 확신이 드는 그런 리더다운 보컬이 너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나님은 좀 우려도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됐겠다 싶을 정도로 가지고 계신 보이스 컬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순수한 매력의 음색이 좀 있는데 약간 중간중간 나오는 너무 예쁜 발음들이 가끔 있거든요. 너무 예쁘게 내는 발음들 그런 것들만 조금 툭툭 뱉듯이 해도 훨씬 더 담백하고 좋게 들릴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모습을 봤네요. 이번에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본인에게 맞는 새로운 옷을 또 입은 것 같다. 다양한 매력이 있는 친구구나 라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았고요. 정은이가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 노래에 사실 저는 제일 잘 어울리는 톤이 정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조금 좀 너무 업되지 않았나? 진영이 형께서 늘 말씀하시던 공기 반 소리 반의 정석은 백예린이다. 원희는 연습생 생활을 오래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공기 반 소리 반이 제일 좋았어요. 원희 양이. 네. 자연스러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거예요. 원희 양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노래에 막 감정을 안 넣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힘을 빼고 불렀어요. 원희 양.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합이 잘 맞았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